자본주의 세상에서 돈으로 안 되는 게 있을 것 같냐? 이 새끼야? 이 새끼야? 죽일 수 있을 때 죽여라. 안 그럼 넌 내 손으로 반드시 죽인다. 뭐야 이게? 차증석이랑 배정태. 그래서? 형, 차증석 절대 자살할 사람 아니야. 배정태랑 뭔가 있는 거 분명해. 배정태 이 새끼부터 잡아서 조사해봐야 돼. 이거 어디서 났어? 아, 너 배정태 도청한 거야? 야, 너 이거 불법 도청한 거면 징계로 안 끝나. 형사까지 간다고. 아, 형. 네가 뭐 때문에 배정태한테 이렇게까지 미쳐있는지 내가 모르겠는데 설령 이게 불법 도청이 아니라고 해도 자살 정황을 덮을 아무런 증거도 못 된다는 건 너 잘 알잖아. 알지. 혹시라도 팀장님한테 입도 뻥긋하지 마라. 큰일 난다. 난 아무것도 못 들은 거야.